전라남도 광주에 규모는 작지만 포교와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는 전법도량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 향기 자비 나눔 본부 광주 소원정사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주말 쌀과 방한복을 모여내 전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월산동 큰 길가 골목 안. 허름해 보이는 2층 주택 건물에 아침 일찍부터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꽃 향기 자비 나눔 본부 광주 소원정사입니다. 대중들 가까이에서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은 지 벌써 17년. 오늘은 해마다 겨울을 맞아 전국에서 쌀을 모여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날입니다. 제17회 연꽃 향기 자비 나눔 본부에서는 쌀값 3,310만 원, 방한복 2천만 원에서 5,310만 원의 결과물을 얻게 돼서 17년 동안 이어온 나눔을 위해 전국 불자 226명이 20kg 쌀 600여 포와 방한복 50포를 보시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관내 불교단체와 남구청, 서구청에 각각 기탁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한 해 쉴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우리 불자님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 부처님들을 위해서 쌀 전달식에 앞서 11년째 이어온 연꽃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지장경 사경과 사불 자비봉사에 앞장선 지장행자 6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좀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부처님 가피도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부처님 가피를 이렇게 받고 나니 너무나 좋습니다. 20평 남짓한 법당 불사는 마다하면서도 광주불교회관 건립에 원력을 세우고 모연에 앞장서고 있는 도계 스님. 이 땅에 불교회관 하나를 꼭 사명감을 갖고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단장 수행을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마무리를 잘 할까 합니다. 기독교세가 강한 전라도에서 자비행을 실천하며 인재불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